유동규 씨가 어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형들인 줄 알았는데, 진짜 형들인 줄 알았는데 배신감 느낀다라는 얘기. 진짜 형들인 줄 알았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 조사 태도 좀 바꾸신 이유가 뭔지. 제가 좀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참 뭐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이때도 형제들이라고 얘기했고, 재판 휴정 중 오후 법원 서관 후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진짜 형들인 줄 착각했다 라는 말까지 유동규 씨가 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를 정말 생각해주는 형제, 나의 형들, 진짜 형들이라고 여겼는데 아니었더라, 배신감 느끼더라, 진실을 얘기하겠다 라고 하는 유동규 씨의 진술,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유동규 씨 입에서 나오는 의혹들이에요. 술 접대를 받았다, 김용정 진상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 뭐 이런 얘기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유동규 씨 입장에서 보면 정말 형들처럼 생각했을 이유가 뭐였을까? 과연 돈이었을까? 저는 꼭 돈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규 씨는 사실은 변변한 직업이 없다가 성남시 도시관리공사의 본부장도 하고 나중에 경기관광공사 사장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지금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은 술을 100만 원 이상의 술을 100번, 1000번 얻어먹을 만큼의 권력을 갖게 되죠. 그러면 남자들 세계에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돈을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그 사람을 일종의 이제 리더로서 따른다라고 하는데, 아마 저는 유동규 씨는 그런 입장에서 정진상 씨나 김용 부원장이나 또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저 성격상 우직하게, 설사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사람이다, 뭐 부패 범죄자다 이렇게 했었더라도 아마 속으로는 대선 전에는 대선을 이기고 나면 나를 다시 인정해 줄 거야. 예. 그리고 이렇게 해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저는 참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지났고 보니 사실은 자기를 이용했던 거고 이제는 이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꼬리 자르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김문기 본부장의 어떤 안타까운 선택과 연결되고, 또 최근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는 정황까지 딱 맞닥뜨리면서 저는 이제서야 본인 말대로 눈을 번쩍 뜬 거죠. 아, 이게 내가 쓸데없는 일에 연루돼서 사실은 이렇게 이용당하고 끝나는구나. 저는 그게 결정적으로 지금 유동규 본부장의 발언, 그다음에 뭐 배신과 같다고 느끼는 형들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발언의 모든 실체가 그 이전부터 경제적 공동체 또 권리와 권력을, 예. 나누었던 그런 일종의 뭐라고 써요? 이건 무슨 결사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익과 힘을 나누었던 그 결사체의, 예. 사실은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서재현 부대변인이 오늘 나오셨는데, 예. 이재명 대표 쪽이나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혀 의혹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유동규 씨가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까? 유동규 씨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민주당의 입장,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은? 왜냐하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유동규 씨의 입장을 거짓말이다라고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이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유동규 씨가 폭로했잖아요. 근데 검찰이 물증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보도로 확인되고 있어요. 유동규 씨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민주당에서 입장을 내려면 검찰이 확보했다는 물증도 예를 들어서 뭐 조작된 것이다 뭐 이런 논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논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 모르는 것인데, 단지 이제 검찰의 그 행태라든지 그 어떤 그
기소했을 때는 대선 자금용으로 6억을 받았고 8억을 받았다. 그리고 대장동에서 수익을 위해서 뭐 술을 100번 먹었다, 뭐 1000번 먹었다라는 것이 시기와 어떤 그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는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하기 전이기 때문에 남욱이나 유동규 일당이 어떻게 보면 정진상과 김용과 더 앞서서 이재명 시장에게 어떤 로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 그때 시장 입장에서는 민간이 1조의 이익을 취하는 건 너무 무리다. 그러면 5천억에 공공 환수해서 한번 이런 모델을 설계해보자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 가운데 앞뒤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술 접대를 받았던 거는 사실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검찰이 겁니까? 분명히 이야기했었으니까 검찰이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술을 마셨다고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술을 마신 목적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기 때문에 그거는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고 보통 왜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답을 정해놓고 이런 자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도 수사나 증거를 가지고 왔을 때 아 이재명 후보의 대선 자금용이다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대선 자금용은 8억을 받았다고 하고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 민주당이나 제 입장에서는 2021년도 4월에서 8월 달 왜 경선 자금 그것도 당내 경선 굉장히 당내 경선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그 조그마한 그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 수억을 돈을 해서 어디에 쓴 필요가 있었나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정진상 실장은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장은 허구다라고 완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용 부원장 입장도 한번 보시죠. 8억 수수 의혹 혐의에 대해서 거대한 조직의 중심에 서 있다. 중차대한 대선에서 정치 자금 요구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그들의 진술 외에 어떤 증거도 없다. 이런 말로 물증이냐 이겁니다. 당당하게 진실 밝히겠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입장도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나선 유동규 씨 측이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수차례 작심 언급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성남시장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렇게 정한 것이다. 이재명이 공원화 만 하면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사건 수사 시작돼 이재명 국감 출석해 대장동 사업에서 건설사 배제하는 결정 본인이 했다고 발언하지 않았느냐라고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재판 중에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시장이다. 이재명 시장이 지시했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수차례 작심 언급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유동규 씨는 본인의 폭로 김용 부원장이 압수수색 당시에 입원해라라고 지시한 건 맞다라고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에게 입원하면 검찰이 체포하지 않기로 했으니 병원으로 가라고 지시한 게 맞다!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관련 문제로 이 검사장과 술을 마셨다는 유동규 진술에 대해 당시 중앙지검장으로 들었다라고 유동규 씨 측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원 지시한 거 맞고 핸드폰 버리라고 한 건 맞다라는 겁니다. 김용 정진상. 김광삼 변호사님 네. 수사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진상 실장, 이재명 대표 최측근 두 사람이잖아요. 김용 정진상이 입원하라, 핸드폰 버려라 라고 지시했다라는 게 맞다라는 주장인데 이게 맞다면 왜냐하면 통화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정진상 실장은 통화했다는 것 자체도 처음에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말을 바꿨어요. 이미 한 채를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부패 사범이라고 했던 유동규 씨와 이재명 대표의 분신과도 같은 최측근이 그때 그 절차대한 순간에 전화해서 병원 입원해라 핸드폰 버려라 라는 건 검찰 수사를 방해하다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 그럼 어떤 죄목이 될 수 있습니까? 일단 뭐 그 검찰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 휴대폰 버리라는 것은 이제 증거인멸죄에 해당이 되겠죠. 증거인멸. 명백히 증거인멸죄에 해당이 돼요. 예. 그런데 정진상 실장은 통화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 나중에 인정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자, 지금 휴대폰 떨어지는 상황. 예예. 그런데 통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아 사실대로 조사 잘 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대로 조사 잘 받으라는 얘기를 왜 전화를 해서 그 급한 순간 하는 거예요. 압수수색 막 들어오는데 전화해가지고 만약에 정진상 실장 주장이 사실이라면 진짜 도움 안 되는 이야기. 그렇죠. 사실대로 가서 잘 이야기하시오. 아, 법과 지금 원칙대로 임하시오.
그런 얘기를 굳이 전화해서 할 필요는 없다. 아, 그것도 지금 압수수색 들어와 오는 상태예요. 절차제한 순간. 예, 예. 근데 전화해가지고 아 사실대로 조사 받으세요.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유동규 씨의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정지상 실장에 대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입니까? 그렇죠. 증거인멸 교사죠. 그래서 아, 휴대폰을 던져라고 해서 던졌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휴대폰 던졌는데 사실 그걸 검찰이 모르겠어요. CCTV 까보면 다 아는데 검찰은 그 휴대폰에 대해서 누가 가져갔는지 추적하지 않았어요. 당시 검찰은 그렇죠. 수사 뭉갰다라는 의혹도 당시 일각에서 제기됐었는데 일각에서 당시 검찰은 휴대전화 확보를 못했고 경찰이 그 휴대전화를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전화할 때 휴대폰을 어디로 던져라까지 다 지시를 했고 누가 주워갈 것이다까지 제가 볼 때는 다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자, 그거는 추측입니다만 네, 어쨌든 예, 예. 휴대전화를 폐기하라라고 지시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고. 왜냐하면 보고. 유동규 씨가 그때 당시를 전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우 이거 그 바꾼 지 얼마 안 된 새 비싼 핸드폰인데 이걸 던지라라고 해서 약간 좀 자기가 서러웠다 울분을. 아니 바꾼 지 얼마 안 된 새 폰인데 이거 던지라고. 아니 아깝죠. 더군다나 본인은 그것이 어떤 증거의 단서가 될까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와 범죄와 연관된 사람은 뭐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휴대폰 뭐 얼마 주고 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던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검사 출신으로 보실 때 네. 가정입니다만 유동규 씨의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네. 정진상 실장은 왜 사실이라면 유동규 씨에게 휴대폰을 던지라라고 지시를 했을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형 같은 마음에서 너가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휴대전화를 버려라. 내가 너를 위해서 형 같은 마음에서 충고를 했던 걸까? 아니면 뭐 다른 목적에? 아니 본인 물론 이제 본인이 범행을 다 부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휴대폰에 어떤 내용이 남으면 본인에게도 불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휴대폰을 버리고 증거를 없앨 것은 본인이 결정해야죠. 유동규 씨가. 그렇죠. 근데 제3자가 야 휴대폰 버리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나와 연관성 또 다른 사람과의 연관성. 그것이 나중에 문제될 걸 대비해서 버리라고 했다고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 입원해라. 김용 부원장이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정진상 실장이 검사장하고 이 얘기 다 됐으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 유동규 씨의 어떤 이 얘기가 상당히 맞아요. 본인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입원을 생각을 왜 했을까요? 누군가 어드바이스를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 입원한 거잖아요. 응급실에 갔지만 이제 입원이 안 돼서 체포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하고 사실 검사장이 뭐 만났는지 아니면 통화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지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적어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꼼수를 쓰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야 병원에 입원하면 뭐 아프다는데 어떻게 잡아갈 수 있겠어? 그리고 이미 유해하고 다 얘기했으니까 일단 입원을 해. 예.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동규 씨 말이 거짓말이냐 사실이냐 이걸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유동규 씨는 본인이 그대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시키는 대로? 그렇죠. 누가 시키지 않은데 이런 행동을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결국은 유동규 씨의 어떤 진술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유동규 씨가 석방이 된 다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폭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유동규 씨는 사실은 검찰에 가서 자기의 어떤 이게 사실일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얘기하고 이게 언론 보도가 되면서 네. 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이제까지는 주범이었어요. 마치 대장동과 관련된 비리는 유동규가 다 해먹은 것처럼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를 할지 검찰에서 김용 부원장 뭐 체포하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유동규는 신분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신분을 꾸미면 주범이 누구냐. 아직까지는 주범은 정진상, 김용 부원장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 그런 검찰의 수사, 지금은 나오고 있죠. 예. 그러면 가장 유수전인 과연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검찰이 예.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와 쭉 들으셨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실 몫이고요.